오셨군요. 지금 막 도착하셨다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을 그 미녀분들께 한번 들으려고 했더니 약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도착하신 박세영 교수님 자동차 대인 담당하고 계신 박세영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셨죠? 그 올해는 참그 감회가 너무너무 제 인생에서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 솔직히 그 처음 이쪽 학원에 발을 들인 이후에 그 많은 분들이 다행히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 이렇게 그 제가 여기 저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앞에 쓴 이유는 얼굴을 좀 뵐라고요. 옆에 있으니까 못 뵈갖고 너무 좀 반가운 얼굴들도 많으시고 특히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반갑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방금 이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주로 이제 그 젊은 분들 그러니까 30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회사 취업을 적극적으로 좀 권하지만 저는 이제 개별 뭐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그 겁을 내신다든가 뭐 너무 이렇게 좀 회사 쪽만 오히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이란 게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고 또 일을 한 만큼 수입도 걷어가고 보람도 굉장히 있고 저도 그 보험회사 보상까직원을 만 12년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정수잖아. 왜 모의고사 3회 하고 4회 때부터 안 나왔어? 내가 궁금해서 무지하게 그럼 밥 먹을 때 얘기합시다.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아무튼 너무 반가운 얼굴들 많으시고 아무튼 2016년 너무 고생하셨고 17년도부터 저와 인연이 되셨던 모든 분들 인수와 인연이 되셨던 모든 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늦게 오셔갖고 좋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박정수 씨는 저 수업 빠진 기념으로 밖에 나가서 좀 손등 들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